안녕하세요, 진점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밌고 신기한 마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마술일지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제부터 고무줄 두 개를 이렇게 사이에 잘 넣고 고무줄이 빠지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좌우로 당겨도 빠질 수가 없죠? 천천히 풀어주기만 하면 고무줄이 빠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마술. 자, 오늘은 이렇게 고무줄 두 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마술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A few inches later. 그럼 우선 준비 동작은 안쪽으로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디 쪽으로 당겨도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두 손가락을 그대로 집중해 주세요. 이 두 손가락 이렇게 붙이고 하나, 둘, 넷 쪽으로 당길 때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걸려져 있었지만 하나, 둘 당길 때 이미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검지가 여기 이쪽 부분에 들어가서 중지를 놓으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런 원리예요.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는 이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쪽에 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버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어서 이제부터 뺄 건데 그냥 빼면 바로 빠져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버티고 여기 손을 바깥 끼면서 빼면서 바로 이 고무줄에 붙여서 아직 빠지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안 빠진 것처럼 연기를 해주신 다음 천천히 고무줄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준비. 그 다음에 셋 하고 붙인다. 그 다음에 아직 빠지지 않은 것처럼 연기. 그 다음 천천히 비벼주면서 빠지는 고무줄 크로스 마술이었습니다. 와우! 자, 오늘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엄청 재밌는 마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어떻게 신기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에게 멋진 마술을 보여주시길. 오늘의 마술 배우기는 여기까지! 뿅!